프리 존입니다. 자, 달력풀이 1개. 역시나 오늘도 마찬가지로 케이트 완성 밑밥 하나. 자, 오늘도 마찬가지로 경상 낚시점에서 출발을 합니다. 자, 낚시터까지는 대략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.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검색하실 경우에는 유촌마을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조금 찾기가 쉽습니다. 자, 그럼 또 바로 오늘도 재밌게 낚시를 한번 해보러 가보겠습니다. 안내를 시작합니다.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자, 그럼 남해안대로 방면으로 우회전 해주세요. 자, 오늘 제가 낚시하러 갈 곳은 통영시 도산면 유초마을 방파제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. 낚시터까지는 대략 한 30분 정도가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. 낚시점에서 한 10분 정도 달리다 보면 소학상거리라는 이정표가 하나 나오는데, 여기 통학상거리에서 이정표를 보시고 거제 통영 방면으로 고가차로를 진입을 해주세요. 계속 직진하시면 중간중간에 월평상거리라는 뭐 이정표도 하나가 보이고, 잠깐 쉬어가는 바다휴게소라든지 학삼휴게소가 있는데, 조금 더 오시면 도사상거리라는 이정표가 보이는데 직진을 하지 마시고 우회전 해주세요. 자, 또 앞에 태형건축이라는 간판이 보이면 다시 우회전. 자, 우회전 해주세요. 자, 우회전 하셔서 쭉 오시면 뭐 한정가단이라는 뭐 식당도 보이고, 또 앞에 이정표 하나가 또 보이는데, 좌회전 하시면 뭐 수월리 하양지 가는 곳이고, 반대로 우회전 하시면 유촌 사랑도 뭐 도성장 가는 길이니까 오늘은 유촌으로 가야 하니까 우회전 해주세요. 그리고 이곳은 50km 구간 단속이기 때문에 과속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. 자, 이제 사랑도 도선장 이정표가 보이네요. 자, 마오치 여객선 터미널 손마을을 또 지나치면 마을이 하나가 나옵니다. 바로 앞에 작은 마을이 하나가 나오는데, 자, 여기가 유촌 마을이라고. 자,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야 하니까 자, 우회전 해주세요. 자, 바로 앞에 또 바다가 보입니다. 자, 마을길을 한 1분 정도 내려오시면 또 바로 앞에 뭐 소형 레저, 소형 레저라고 뭐 하는 게 또 보이고, 자, 여기서 또 좌회전 하시면 방파제 두 개가 보이는데,
올라왔습니다. 아, 다 사이즈는 나쁘지 않네요. 왕사가 한 마리 올라오네요. 감사합니다. 마지막 고기는 망상으로 오늘 낚시는 마무리하겠습니다.